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658일째입니다.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 오늘은 204회가 되겠습니다. 이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 300회까지 있어요. 이제 끝나면 바위, 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독양영문법 교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청개구리 영단어 3300 이 교재를 공부한 다음에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교재를 공부하는 겁니다. 독양영문법과 청개구리 영단어는 동시에 공부를 해도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는다. 그런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올바른 영어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철자가 주어져 있는 것들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되는 단어 요걸 적으면 되고요. 이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들은 독양영문법 교재나 청개구리 영단어 3300 교재 또는 이 교재 도전영자관 교재 앞페이지들에서 이미 학습을 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이 빈칸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오늘 학습한 단어 위주로 들어가고요. 또는 어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1번. 이전 세대들의 주변에는 전염병,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전쟁의 형태로 온통 위험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들이 위험한 스포츠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장, 동사가 있었다죠. 있었다. 과거 시제예요. 위험이 있었다란 표현이네요. 위험이 있었다. 간단한 문장이죠. 위험이 있었다. 온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게끔 문장을 구성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부사구죠. 이전 세대들이 주변에, 뭐 이런 부사구고, 뭐뭐의 형태로라는 표현, 이것도 부사구. 그래서 나열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의 형태로, 이렇게.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risk, 위험이죠. 위험이 있었다. 온통이란 표현이 되려면, previous generations, 이거 나온 거 보니까, 이전 세대들 주변에, 그래 하려면 여기다가 around 쓰면 되겠죠. 이 주변에 온통 위험이었다. 그 말이니까, 여기 all 정도 쓰면 되겠죠. all. risk was all around previous generations. In the form of 랄랄라 그러면 뭐뭐의 형태로 이런 표현이죠. In the form of 랄랄라. 그래서 여기에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두 자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이니까 economic 여기 불안정이라는 표현. 그리고 전쟁 and wars 이렇게 썼죠. 자, 이 전염병이라는 표현,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epidemic 이거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게 형용사로 유행성의, 전염성의, 전염되는 이런 표현, epidemic diseas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epidemic disease, economic 불안정, 오늘 학습한 표현, instability and war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동사가 그것이 그들이 위험한 스포츠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였다. 뭐뭐 중에 하나였다. 과거 시제죠. 뭐뭐 중에 하나라는 표현, one of 랄랄라 이 표현 쓰면 되겠고, 주어가 그것이죠. 그것이 이유 중에 하나였다. 어떤 이유? 그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이유. 어디에? 위험한 스포츠에. 이렇게 단어배열하면 되죠. 자, 영문 볼게요. and, 접속사 and고,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정도 적으면 될 텐데 지금 빼먹었네요. 그리고 그것이 뭐뭐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was로 해서 과거시로 표현했고, was one of 이유, 그죠? reasons. 그들이 뭐뭐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들이 참가할 필요가 없는, 그랬죠? 참여할 필요가 없는, 여기 참여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죠. 여기 스포츠가 있는 거 보니까, 위험한 스포츠라는 표현이 돼야 되니까, 여기 위험한 스포츠, 여기에 참여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표현, participate in, 이거 있죠. participate in, 위험한,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이것도 risky, 위험이라는 표현에서 y를 붙여가지고 risky, 위험한, risky sports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risk was 온통 위험이 있었다. or 뭐 주변에 around previous generations in the form of 자, 전염병 epidemic disease epidemic epidemic 이거 자체가 명사로 전염병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형용사로 유행성의
전염하는, 전염성의 이런 표현이죠. epidemic, 병, disease, disease, disease. economic, 불안정, instability, instability, instability. and worse. and that was, 뭐뭐 중에 하나, one of, 랄랄라, one of the, 이유 중에 하나, regions, reason, 여기는 복수명사죠. regions. they didn't need to 참여하다, 참가하다,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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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in, 위험한 스포츠, risky, risky, risky sports.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Risk was all around previous generations in the form of epidemic disease, economic instability, and worse. And that was one of the reasons they didn't need to participate in risky sports.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소련은 또 다른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냈다. 문장. 이번에는 최초의 살아있는 생물, 모스크바의 길거리에 길 잃은 개가 탑승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보냈다죠. 과거 시제입니다. 주어는 소련이죠. 소련은 보냈다. 뭐를? 또 다른 인공위성을. 어디로? 우주로. 이런 식으로 단어배열 하면 되겠죠. 영문을 보겠습니다. The Soviet Union. 지금은 없어진 옛날 소련이죠. 소련 연방. 소련. 소련은 보냈다. sent. 과거 시제로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인공위성을, 그러죠? 인공위성,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satellite. into space, 우주로 라는 표현이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최초 살아있는 생물, 모스크바의 길거리에 길 잃은 개가 탑승했다. 동사가 탑승했다. 이 부분이죠. 과거 시제입니다. 주어는, 최초의 살아있는 생물. 동격이죠. 모스크바의 길거리에 길 잃은 개. 똑같은 표현. 얘가 탑승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번에는 부사구 적절한 곳에 배치하면 되고요. 자, 영문 보겠습니다. This time, 이번에는 이 표현이죠. 자, 주어가 the first니까 최초이란 표현이니까 creature, 이거 생물이란 표현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생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living 쓰면 되겠네요. The first living creature. 동격에 콤마를 쓰고 이게 뭐냐면 모스크바의 길거리에 길 잃은 개예요. 도그 개죠. 길 잃은 개는 우리가 옛날에 한번 학습했죠. A stray dog, stray dog. From 출신이죠. 어디에서 온 거냐 이 개가. 모스크바 길거리죠. The streets of Moscow. From the streets of Moscow. 여기까지가 주어가 표현이 됐죠. Was 탑승했다는 표현에 비동사를 써가지고 on board 이 표현 오늘 학습했죠. 탑승하여라는 표현 was on boar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적어보겠습니다. The Soviet Union sent another 위성, 인공위성, satellite, SA, satellite, SA, T, satellite, SATE, SATE, satellite, SATE, LLITE, satellite, into space. This time, the first 살아있는 생물, living creature, LIVING, living creature, 길 잃은 개, a stray dog. S-T-R-A-Y, stray dog. From the streets of Moscow, 탑승했다, was on board. On board. 탑승하다라는 표현. 탑승하여 이 표현, aboard. 요것도 있었죠. was on board.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board, 뭐뭐에 탑승하여 이럴 때, aboard, 뭐뭐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The Soviet Union sent another satellite into space. This time, the first living creature, a stray dog from the streets of Moscow, was on board. 자, 2번이 아직 안 끝났어요. 좀 길어서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슬프게도 그 개의 생존은 결코 기대되지 않았다. 이 부분, 동사 부분이 기대되지 않았다죠. 기대되지 않았다니까 수동이면서 부정문이고 과거 시제입니다. 주어는 그 개의 생존이 되겠네요. 그 개의 생존은 기대되지 않았다. 결코는 이제 부정문 만들 때 부사구 집어넣으면 되죠. 슬프게도 이 부사구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그 개의 나왔으니까 여기 주어 생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되겠죠.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그렇습니다. survivor.
여기는 슬프게도란 표현이 들어가면 되죠. 오늘 학습했어요. 슬프게도, 애석하게도, 뭐 유감스럽게도 이 표현. Sad to say 이 표현. The dose 자 생존 survivor was expected 그러면 기대되었단데 never를 붙임으로써 결코 기대되지 않았다가 되죠. 자 왜냐하면 그게의 유성 탑승 여행은 편도 승차권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었다 이 표현. 예, 이렇게 뒤에 이어서 예, 이유를 설명해 줄 때 because를 쓸 수도 있지만 for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for 자 그게의 위성 탑승 여행 이게 주어고 설계되었다 이 동사 부분이죠. 편도 여행권 편도 승차권으로 이렇게 문장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게의 위성 탑승 여행 이거 걔를 허로 받아가지고 her 위성 탑승 여행이죠. 위성 여기 나와 있어요. The satellite 위성에 탑승한 그런 여행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행은 J로 시작하는 단어 journey라는 표현이 있죠. journey, her journey, for you, for her journey. 자, 위성에 탑승하여란 표현 aboard a satellite, aboard a satellite was designed 설계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뭐하도록 모이도록 to be take it 이거는 편도 승차권 이런 표현이 돼야 되니까 여기 편도의 이 표현이 나오면 되겠죠. 편도 승차권 편도의 그럴 때 one way ticket 이렇게 하죠. one way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one way ticket 왕복 승차권 그러면 round trip ticket 이렇게 하죠. round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오는 거 round trip ticket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one way ticket 편도 승차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슬프게도 애석하게도 sad to say sad to say sad to say the dog's 생존 survivor survivor was never expected 이유를 설명할 때 for her 여행 journey journey 무엇에 탑승하여 a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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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atellite was designed to be 편도 one-way ticket one-way ticket 자 이렇게 적으면 되죠. Sad to say, the dog's survival was never expected, for her journey aboard the satellite was designed to be one-way ticket.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가? 한 문장. 나의 영감의 대부분은 사진, 음악, 풍경, 인용문,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문장. 동사가 영감을 주다죠. 일반 동사네요. 의문문이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주어는 무엇이죠? 자, 의문사가 주어일 때 의문문 만들 때 의문사 그 뒤에 바로 동사를 쓰면 돼요. 그래서 What inspires m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무엇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가? What inspires me? What이 주어인데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nspires, s 붙여서 What inspires me?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온다죠. 온다. 현재 시제입니다. 주어는 나의 영감의 대부분. 이게 주어죠. 대부분의 나의 영감. 이렇게 해도 되죠. 나의 영감의 대부분. 주어. 온다. 동사. 뭐에게서 온다. 그럴 때 come from.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나, 착착착 나열을 하면 되겠네요. 사진, 음악, 풍경, 인용문, 아이들.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죠. 자, 영문. most of my. 여기 영감이란 말 나와야 되겠죠. 오늘 학습한 표현 여기 inspire 영감을 주다 여기서 나온 inspiration 이거 쓰면 되겠죠. most of my inspiration comes from 자 photos 여기 사진 music 음악 여기는 그러면 풍경이라는 단어 s로 시작한 단어 그렇습니다. scene 복수로 쓸게요. scenes 그 다음에 인용문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quote 복수로 quotes and kids 아이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적어보겠습니다. What inspires me? I-N-S-P-I-R-E What inspires me? Most of my 영감, inspiration, I-N-S-P-I-R-A Inspiration comes from photos, music, 풍경, scene, S-C-E-S-C-E-S-C-E-N-E 어이구야, 어디 갔어? comes from photos, music, and scene. S-C-E-N-E. S-C-E-N-E. Scenes. 복수로. Scenes.
그 다음에 여기는 인용문 quote, quote 이걸 복수로 quote and key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What inspires me? Most of my inspiration comes from photos, music, scenes, quotes, and keys. 자, 여기까지예요.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을 살펴보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볼게요. Risky, 위험한. Instability, 불안정. Satellite, 위성, 인공위성. Inspiration, 영감, 영감을 주는 것. 고무, 감화, 자극, 이런 뜻이 있죠. Survivor, 생존. Abode, 탑승하여, 승선하여. Quote, 인용구, 인용문, 동사로 인용하다, 가격을 부르다 할 때도 quote 쓰죠. One way, 그러면 편도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on board 이 표현도 비행기 등에 탑승하여 이런 표현이죠. participate in 뭐뭐뭐뭐뭐에 참가하다, 뭐뭐에 참여하다. sad to say 딱하게도, 유감스럽게도, 슬프게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